게임이 있어요. 강아지 이름 바둑이 게임인데요. 숫자가 모두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제일 낮은 수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고 배팅 걸고 점심 먹고 배팅 걸고 저녁 먹고 배팅 걸고 그런 게임입니다. 여자분들도 쉬워서 잘 따라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요, 네 장의 카드가 모두 다르고 숫자도 다른 카드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족보예요. 자, 로, 바둑이. 네. 이렇게 A, R, E, 3, 4. 이걸 바로 골프라고 합니다. 네. 골프. 바로 메이드라고도 불러요. 최고의 메이드예요. 네. 최고요. 1등. 제일 낮은 수. A가 낮은 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아, 2, 아, 2, 6, 6. 이렇게 있죠? 근데 같은 숫자가 6이 있잖아요. 근데 다이아랑 클로바,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바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때, 네. 이때 높은 거로 따졌을 때, 6. 베이스 6. 만약에 베이스 중에서 두 사람이 경쟁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같은 모양이 있죠? 이때 높은 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수 6을 제외하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시면요. 6 베이스죠. 네, 높은 수는 6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5 베이스. 네, 5 베이스. 그러면 낮은 수가 이기는 겁니다. 노 바둑이니까. 네, 낮은 수가 이기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네. 아무튼 낮은 수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6과 2 스페이스를 빼면 2 베이스 4탑이라고 부릅니다. 제2장 좋은 스승을 만나라. 아무리 낮아도 같은 위에 있으면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버리는 건 어떻게 버려요? 어? 저 어디 버려요? 어? 네. 네. 저도 버리겠습니다. 자, 아침 씨. 네, 아침 먹는다. 아침 먹는다. 저는 일단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는다고요? 네. 저는 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은? 네. 먹겠습니다. 그럼 총 몇 대로 할까요, 저희? 원래 이때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원래 걸거든요. 아, 그럼 세 대씩 아침에 드셔야 아, 그럴까요? 깔끔하게? 네네. 저는 또 버리겠습니다. 저녁 먹겠습니다. 네. 오픈하겠습니다. 아, 낮은 수로 배열하자면, 저는 이 메이드입니다. 네, 이로 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힘든 하나 버리면은 이렇게 아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긴 거죠. 네. 해보 갖고 와. 몇 대지? 한 세 대. 오, 좌. 재밌는 것 같아요? 토커가 재밌나요? 바둑이가 재밌나요?
다두기가 재밌어. 어, 그래요? 제일 높은 수가 어 낮은 수는 똑같아요. 77. 네. 근데 높은 수는 4, 7. 아, 2. 앞에와 뒤에만 있는 거니까 뒤에를 보는 거야. 아. 높은 수가 있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세판하고 이제 브레이크 갈까요? 그럴까요? 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서 아, 여자분들이 하기에 좋은 것 같고. 네, 저좀 보고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하기 좋은 게임. 네.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버리세요 일단. 아 아무거나 하시면 제일 높은 게 7이죠. 네. 그럼 저는 네. 같은 수 2를 버렸어요. 네. 제일 높은 게 9. 9 베이스 7 베이스. 플랫잭. 플랫잭? 네.